저희 클레이맥스는 2003년에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과거에 단절되었던 흙을 현대적인 건축 재료로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이맥스가 개발한 조립식 빗물 침투형 저류 블록은요, 방제 신기술, LH 신기술, 조달청 우수 자재를 획득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이제 시멘트를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무기질 재료하고 황토를 가지고 자갈과 자갈 사이에 공극으로 해서 투수가 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빗물 침투형 저류 시설입니다. 빗물바지로 물이 들어와서 전처리조에서 1차적으로 이 물질들을 관리를 하고요. 오버되는 것은 빗물 침투형 저류 시설에 저장이 됩니다. 시설은 이제 투수블록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제 물이 저장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속으로 천천히 빗물이 스며드는 침투형 시설입니다. 가물어서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싱크홀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빗물이 침투시켜서 지하 수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중에 대한 문제는 약 200톤이 눌러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압축 강도에 있어서는 한 25메가파스칼 이상의 높은 강도를 나타내면서 투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용인의 세브란스 병원에 대규모 저류조를 약 한 1,600톤 정도를 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그 담기 위해서 뭐 스누피 가든 같은 경우는 한 2,500톤까지 그렇게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 빗물 마을에 대부분의 구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는 소재도 친환경이 있지만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어떤 빗물의 그 침투가 가능한 어떤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빗물 침투 저류 블록이 많이 지금 확장이 돼서 개별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산식 빗물 관리 시설이 지금 많이 좀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